자, 안녕하세요. 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나이트 오버로드.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점성술사를 클리어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마법사가 화살이 제대로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읽어볼게요. 설명 좀. 보시면은 밑에 영향을 받지 않음 이런 것도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사 갈 거고요. 이거를 저번에 제대로 못 클리어 했는데 은근히 나와요. 요 별자리라는 애들이. 얘는 위성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게 좋겠죠. 쏙쏙. 초반에는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좀 레벨업 그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소행성 나이스. 소행성 챙기고요. 일단은 4칸 정도를 구매해야겠지. 일단 갑니다. 돈 좀 모아놓고 돌리던지. 이자 좀 챙겨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자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4개가 됐죠. 가운데 게 좋았어. 아, 별자리 좀 많이 모아보고 싶다. 은근히 돌리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또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으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 소행성 개수 올라갑니다. 에헤이. 자, 우리는 별자리가 필요한 거고, 별자리는 지능이랑 힘이 데미지로 들어가네요. 그죠? 수사체 크기 영향 안 받고 속도랑 이러는 괜찮지 않을까? 아씨, 이게 공속이 크기로 들어가긴 하는데 크기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쓸데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나이스. 궁수자리 나이스. 삽니다. 그렇지,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너무 좋고. 과연 다섯 개 됐고요. 은근히 빨리 나온 것 같아. 못 봤어. 화살 쏘나요? 화살 쏘는 거야? 아니, 잘 못 봤나? 위성 개수 올라가고. 딱히 뭐 효과 그런 게 없는 건가? 설명은 또 잘 안 읽어봤나요 제가? 이번 판 끝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될 게 있나요? 지능 올라가고요. 뭐 없는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표현 됐고요. 아, 좀 나와. 야, 되는데 돈 내껴. 야, 위성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가? 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 별자리가 늘어나면 뭔가 좀 다양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다. 좀 더 빨라질 필요도 있습니다. 느려. 도는 게 좀 빨라져야 제가 안전해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쏘쏘합니다. 죽지만 않으면 돼. 일단 클리어를 하고요. 좋았어. 지능을 올리는 수밖에. 수척은 아니고 클로버. 왔다. 양자리 왔다. 잠그고요. 돈에 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위성 개수가 늘어날 건지. 만약에 추가가 되면 얘가 추가가 되겠죠? 얘가 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딱히 뭐 다른 거 없이. 그러면은 별자리를 많이 모을 바에 그냥 공속 이런 거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자리 효율이 좋지 않네.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고. 느려. 도는 게 느려. 별자리 많이 안 늘려도 되겠다. 1억 더 하나요? 그렇지. 좋았고. 위성 하나가 증가하며로 갑니다. 데미지가 확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두 개 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개가 돼야 되나? 맞네. 오, 이렇게 보니까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차피 이게 레벨업 그걸로 뜨기도 하고. 위성 수가 소행성 위성 이거거든요. 얘가 소행성이고 얘가 위성이란 말이죠. 큰 애들이 위성, 작은 애들이 소행성. 근데 뜨긴 떠. 레벨업 선택지로. 아, 아프다. 근데 확실히 위성이 데미지가 셉니다. 지금 위성이 효과받는 게 3개라서 그런가? 좋았어. 죽지 않으면 돼요. 저런 거 맞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망고 정도만 나와줘도 여유롭게 간다. 인정? 위성? 인벤토리 가져갑니다. 예. 네. 어? 뭐야? 또 위성 개수네? 어, 또 땡기는데? 샀습니다. 땡겨서 샀어요. 사자 자리. 황소, 사자, 양, 궁수 다 있다. 이제 7개가 되겠죠, 위성이? 근데 능력치가 붙어 있긴 합니다. 공속이라도 지능, 뭐 최대 체력 이렇게 붙어 있긴 해서. 이걸 뺀다고 해서 데미지가 막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보이죠? 데미지가 줄고 늘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위성 개수만 늘리는 용도예요. 아, 비춘데. 이럴 바엔 그냥 아니야. 좋은 걸 거예요. 저 이렇게도 플레이 해봐야지. 아, 멀었다 야. 별자리 개 비효율적인데. 아무튼 와, 잡았다. 보스 잡았고요. 보스가 잡힌다는 게 어딥니까? 얘를 좀 더 톱니바퀴처럼 빠르게 돌아가기만 해준다면? 꽤나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지도. 조금 잘못되긴 했어. 무기 효율이. 그래도 별 수 없어. 죽으면 안 돼. 후. 연산 속도 올라갑니다. 루비 갖다 팝니다. 연산 속도가 그 크기죠, 크기. 아니다, 아니, 속도. 아, 그만 나와, 씨. 필요 없어, 이제. 어, 위성 개수 두 개면은 좀 탐나는데? 위성 개수 두 개는 못 참지. 아, 위성 개수 두 개는 좀, 좀 그래요. 못 참겠어요. 그렇지, 요 정도는 돼야지.
어, 위성에서 요 정도는 돼야지. 두두두 맞고 죽지. 가라 버려 씨. 아, 다 가라. 아, 좋은데요? 데미지만 빼면 데미지만 빼면 좋은데? 데미지 빼면 안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이거 지능이랑 공격을 좀 올려야 돼. 맞잖아요. 소리 소리. 생각보다 잘 잡아가지고 좀 그래. 이거 근데 15웨이브 보스까지는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아프다. 우후. 가라. 가라 버려. 그렇지. 연산 속도요. 지능인가? 연산 속도요. 골드획득도 올라가? 아, 근데 너무 많이 넣어. 내 칸. 아, 참. 공속 크기잖아. 아, 이거 참. 김치 싶어야. 그치. 힘 살짝 올라갔습니다. 힘 30이 올라가서. 자, 이자 좀. 데미지.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할 듯? 아, 근데 미사일 때문에 안 될 듯? 바로 말 바꾸기. 얘네가 미사일까지 막아줬으면은 진짜 사기긴 했을 텐데. 예, 뭐 그러진 않으니까. 사실 안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것 같지가 않아서 불안합니다. 나름 잘 잡고는 있습니다만. 불안하단 말이야. 오우씨 피하고. 오우씨 아프고. 죽여버리고. 근데 위성 개수 많으니까 좋긴 하다. 별자리 산 게 잘못된 것 같진 않네요. 어, 나름 뭐 잘한 행동? 체력 먹고. 아, 쫄다고 잡기는 진짜 최고다. 최고 왜 이래. 어, 위험스. 어우, 야. 뭔데? 어, 둘이야? 아, 둘이 합체되는 애야? 어, 싫어. 흡혈? 흡혈은 또. 아, 이거. 야, 흡혈? 흡혈 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흡혈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인벤토리 사서 어, 바로 딱 저 흡혈 끼면은 조금 체력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물론 흡혈 1밖에 안 달리긴 했지만 1%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1씩 차는 거 아닐까? 내 타격수가 지금 많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봐봐, 180씩 가는데 뭐라도 지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력을 회복할 만한 걸. 어우, 그만 그만 뿌려. 어우 씨. 와, 아프다. 큰일 났다. 악. 잘 보고 잘 보고. 아, 헷갈려 씨. 위성 때문에. 나이스 체력. 아우야.
나이스 체력. 나이스 맞아? 어? 급해 급해 간지 먹어야지. 어? 아니야, 위성의 화상 확률을 높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흡혈까지 합니다. 이제 좋아. 뭐 잘 나온다. 이제 관통 지능 지능 50 안 돼. 지능 고서.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두 개 다 나쁘지 않거든요. 데미지에 연산 속도니까 속도 빠르게 돌아가는 속도. 일단 잠가놓고 합시다. 저거보다 좋은 거는 딱히 별. 어, 화상까지 입어버려. 어, 타코야끼 만들어. 와, 센데? 어, 타코야끼 흡혈 흡혈 좀 해봐. 어? 어, 흡혈, 흡혈이 좀 어, 괜찮은 건가? 어? 아닌가? 어, 내가 뭐 체력을 먹었나? 오, 흡혈 효율이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막 엄청 빠르게 차는 건 아닌데. 어, 그래, 효과가 있네. 아, 나는 미미할 줄 알았는데, 완전. 어, 요 정도면은 흡혈을 1 정도 늘릴만 한데? 진심? 물론 지금 타수가 많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들도 요 정도 타수는 될 텐데. 인정? 나 막았다 맞으면 안 됩니다. 막았다 맞으면 안 되고. 위성이 화상 확률이 붙었다는 게. 어, 야, 이 정도면은. 야, 씨. 흡혈 좋지. 감지 덕지지. 이거 설마, 막 보스 잡는 거 아니야? 15웨이브? 아, 나의 땡큐. 오, 야. 좋았어. 소행성 개수 올라갑니다. 어? 야, 이거는 레전더리 법사템? 몇 칸이지? 다섯 칸이지. 아, 이거 애매하네. 알제 딱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어요. 데미지 확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어, 337에서 476. 아, 확 올라갔다. 야, 한 번 더 잠가봐. 어. 야, 이거 여기 나오네. 데미지적으로 문제 없겠는데? 개쎌 듯? 대박. 380. 이게 데미지지. 이게 데미지야. 거로티 보스 잡겠다. 15웨이브 운이 좋네요. 야, 저기서 법사 모자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고. 근데 그 캐릭터 해금 조건 중에 뭐 치명타율 올리고 골드 획득 늘리는 게 있었는데, 아, 그것도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야, 야, 위험하다. 어우, 야, 막 갖다 깝치면 안 돼. 흡혈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살짝 그냥 괜찮은 도움 주는 정도지. 아, 위험했다. 까부터 죽을 뻔. 체력은 위험하긴 하다. 데미지 올릴 때가 아니긴 해. 으악! 헬프미. 연산 속도 다 맞고. 잠시만요. 체력적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아.
뭐 없나? 진짜로? 하, 이런 거라도 방어구라도 씨. 어? 야 마법방패. 야 이거 빙하방패도 좋은데. 아 잠깐만 씨. 뭐야 이동속도. 무기로 들어가고 얘는 진짜 방패로 들어갔는데 네 칸이란 말이죠. 아 일단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얼마 안 남았다. 저거까지 딱 사면은 그냥 깬다고 봐야 된다. 방어해주는 게 좀 커. 공짜 방어라서요. 아 이게 애들 많이 날라다니네. 미사일 피해야 됩니다. 후려쳐. 긁어, 다 긁어버려. 그렇지. 38초 이렇게 버텨. 와, 세기네? 근데 약하기네? 어? 예? 노노노노. 방어 올리고. 좋네 이거. 이자 하고 여기서만 살아남으면 돼. 보스 깰 수 있을지도. 제발 여기만 살아. 그렇지 나 왕밤이 좋아. 오히려 너네가 좋다. 그렇지 너네가 좋아. 너네 뭐 발사하는 어! 깍! 좋다는 말 취소 씨. 죽네. 야, 너무 단단. 사이사이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죽어요. 아, 안 돼. 분노 새끼들. 문어 조져. 그렇지. 코라티. 어휴. 어우, 돼지는 줄. 돼질 뻔 봤다. 어휴. 야! 호도도도도도도도도. 야, 문어가 제일 무서워, 진짜로.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와 죽을 뻔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걸 사는 게 낫지. 살 거면 딱히 지금 의미 있는 건 없거든요. 뭐 사봤자 안되고 네 칸 못사고 한두 칸짜리만. 야 이런거라도 사. 안되네. 하나짜리. 아, 돈이 부족하다. 엿다 살걸. 그 다음에 에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 좋아요. 그치 보호막 좋아. 어? 얼리네? 개쩌네? 오 방패가 얼리는 기능도 있었구나. 일단 미사일 잘 피해야 되고요. 이거
보스 잡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클리어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래도 보스 딜은 넣기가 쉽지가 않네. 돌려볼까? 어때? 돌려깎기. 잠깐 도망갈 건 도망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딜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는. 딜 괜찮니? 체력이 잘 깎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0초? 아씨 춥네. 애매해 항상. 아 이걸 못 잡네. 아 좀 아쉽네요. 클리어 했다는 게 아, 중요하지. 인정스. 뭐 안 좋아해? 없겠었나 내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위성이 역시 엄청나네요. 얘는 뭐 안 주네? 이런 씨. 아 그러네. 얘는 뭐 없네. 준다는 소리가 없네. 치명타 30퍼 골드백도 20.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는 아마 투척목이나 기사를 좀 제대로 써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행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 오버로디드는 오늘 여기까지. 점성술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끝!